싱거워도 맛있어요. 오늘부터 나트륨을 줄여보세요.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똑똑한 식사법 하나. 집밥을 먹을 때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. 식전 물 한 잔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배출을 도와줍니다.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을 가졌나요? 국물을 다 먹기보단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. 국은 국그릇 대신 밥그릇에 담으면 더 적은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. 고기를 구워 먹을 땐 쌈장과 소금에 찍어 먹는 횟수를 줄이고 쌈채소에 구운 마늘, 양파를 더 많이 넣어 먹습니다. 김치는 작은 조각으로 썰어 드세요. 여러 번 집어 먹어도 기존에 먹던 양보다 적은 양을 먹을 수 있답니다. 짭짤한 밑반찬은 식탁에 한 가지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고 채소는 스틱이나 샐러드로 드세요. 되도록 양념을 하지 않고 생채소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. 샐러드에는 드레싱을 뿌리지 말고 찍어 먹도록 합니다.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똑똑한 식사법 2. 라면 먹을 때 한국인이 자주 섭취하는 음식 10위는 라면이라고 합니다. 라면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라면 스푼은 서서히 줄여서 나중에는 절반만 넣어보세요. 향이 풍부한 양파, 대파, 표고버섯을 넣으면 나트륨 배출은 물론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. 면보다 라면 국물에 나트륨이 많으므로 국물은 최대한 남기는 게 좋습니다.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똑똑한 식사법 3. 간식 먹을 때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짭짤한 과자, 치즈 등은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. 그 대신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풍부한 찐 고구마나 우유, 생과일을 자주 먹도록 합니다. 싱거워도 맛이 없을까 고민이세요? 저염식에 익숙해지면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싱겁게 조리해도 맛있는 조리 비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소고기는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썹니다. 깨끗이 씻은 우엉은 껍질째 어슷썰기 합니다. 압력솥에 불린 쌀과 밥물, 쇠고기, 우엉을 넣습니다. 청주, 간장, 들기름을 분량에 맞춰 넣습니다. 압력솥 뚜껑을 닫고 센 불로 밥을 짓습니다. 추가 올리면 3분 정도 지난 뒤에 약불로 줄입니다. 10분 뒤 불을 끄고 골고루 섞어 밥을 풉니다. 단호박은 베이킹소다를 뿌려 껍질째 깨끗이 씻습니다. 잘 자를 수 있게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5분간 돌립니다.
단호박 윗부분을 자르고 속을 파냅니다. 양파, 당근, 양송이 버섯은 잘게 다집니다. 달걀에 소금, 후추, 다져둔 채소를 넣고 잘 섞습니다. 단호박 속에 달걀물을 80%만 채웁니다. 김 오른 찜기에 넣어 2, 30분간 익힙니다. 한 김 식힌 뒤 네 조각으로 잘라 완성합니다. 배추를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소금을 뿌려 10분간 절인 뒤 찬물에 두세 번 헹궈 건져둡니다. 쪽파는 4cm 길이로 썰고 무와 양파는 채 썹니다. 준비한 양념 재료를 유리볼에 넣고 섞습니다. 배추와 채소에 양념을 넣고 잘 버무립니다. 참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.